두부 조림을 하면은 그냥 두부만 조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고기를 넣어주면은 두부의 그 부드러운 맛과 다른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그 아주 식감 좋은 맛이 잘 어우러지고요. 꼭 두부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앞다리살 같은 거는 싸거든요. 그런 거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다 놔뒀다 조금씩 볶아가지고 해주면은 맛이 아주 개운하고 깔끔하고 딱 떨어지면서 씹히는 맛이 고소하기까지 하니까 오! 야! 이거 돼지고기 조림 같기도 하고 두부 조림 같기도 하고 둘이 함께 어우러진 맛이 예술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 가서 그냥 간 돼지고기 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이 비법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는지. 네. 자. 자. 기름에 파가 꼭 있어야 돼요. 파 다져주시고요. 고추 넣으시면 되고 네. 채소들 애들 맛 달라 그러는 애들 네네.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아까 제가... 기름을 보니까 예? 그냥 기름을 쓰셨는데 이제 그 파를 넣고 파 기름을 그렇죠. 뽑아내는 파 기름을 먼저 해서 파에서 우러나온 맛이 돼지고기의 그런 맛을 잡아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이 양념은 이제 뭐뭐? 양념은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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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된장 이런 된장 그래서 예. 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볶아주시면 두부를 예. 아, 아 일단 두부조림은 사실은 이것도 밥도둑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두부조림도 식어도 괜찮은데 돼지고기 들어가니까 예. 혹시 식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박자박 가요. 여기다가 이제 예. 물이 있으면은 아까 그 된장물. 된장물이요. 아, 이거 비법이다. 아~ 이거를 많이 해서 하지 말고 왜냐면 된장물이기 때문에 조금 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 물은 뭘로 하실까 그러니까요. 했는데 아까 그 된장물 두부를 담궈놨던 네. 된장물로 맞아요. 네, 두부 네. 된장물 그... 마파 두부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와 향이 자. 진짜 고소하다. 너무 맛있겠다. 이 맛이야. 이 맛입니까? 이 맛입니까? 전혀 안 짜요.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를 넣어서 약간 느끼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했죠? 여기 네. 된장이 들어가서 그걸 확 잡아주고 확 잡아줬어요? 네. 와 지금 뭐 우리 MC들도 지금 난리 납니다. 요리야, 예. 요리야 요리. 네. 와. 이성민 씨도 하나 드세요. 잡사. 와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저는 아까 보면서 약간 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짜. 간이 딱 맞네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두부 조림만 먹고 있거든요. 밥 없이. 그런데도 간이 딱 맞아요.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와. 맛있어요. 두부 조림 할 적에 우리가 고기를 넣으면 고기하고 묻혀서 두부가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씹히는 맛이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어울려지고 특히 맛있어. 여기다가 네? 보리밥. 보리밥. 해가지고 비벼 먹잖아. 예술이. 야. 저 이렇게 다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편리하고 쉽죠. 네,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너무 중요한 맛있어서. 거.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과연 5,000원 미만이냐. 맞아 맞아. 네. 거기 비쌀 것 같은데. 확인해야죠. 네. 들어가긴 돼지고기가 들어가. 이렇게 맛있는데 뭐 10만 원 든다 그러면 안 돼.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아무리 맛있어도.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이세요.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이세요. 오. 자, 두부 두부 약 3,000원 정도 합니다. 네. 다진 돼지고기 150g 약 1,800원 정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 4,800원. 와! 미션!